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대구 동백입니다. 동백님이시고요. 네, 네. 저는 대구 사랑천입니다. 네네. 네. 저는 대구 김정수입니다. 오, 예. 저는 영웅시대입니다. 영웅시대. 네. 그 영웅님의 많은 노래가 있는데 네.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세요? 처음 바램 블루스 때부터 너무 크게 엉켜가지고 가입하고 네. 이때까지 너무너무 지금 챔피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 역시 마찬가지로 바램 중간쯤 와갖고 예전에는 이제 미스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데는 바램 중간에 시작합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어떤 노래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울면서 후회하네. 울면서 후회하네. 네, 그거 멋있어서. 예. 예. 아, 그러셨네. 저는 오늘 60대 노부부입니다. 그 노래 좋아하세요? 원래 김각성 노래를 좋아했는데 소리랑 되게 잘 어울려서 네, 예. 아 그러셨네요. 영웅님의 매력을 하나만 말씀해 많이 있지만은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뭐예요? 매력. 너무 멋있고 하나만 이야기하려 하니까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그래서 두 개만 해주세요. 선한 눈에 웃는 모습. 선한 눈에 웃는 모습. 선한, 웃는 모습이 웃는 모습. 너무 선하고 그 뿅 봤어요. 노래도 너무 잘하지만 막 우야문 좋았노. 우야문 좋겠노. 벌떡 빠져 버렸어. 풍성하고. 풍성. 네. 감성. 아. 예. 그러시네요. 그래서 유튜브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딸이거든요. 그러시구나. 딸. 네. 예. 이런 날도 있나. 제 인생에 우리가 전 나이 70이 넘었는데요. 때로는 영웅이를 만났으니까 때로는 20대도 되고 영웅이가 서툴러서 같이 서툴러서 그때는 내 그대로 돌아올 때가 찾아올 때가 있고 근데 항상 영웅이를 만나면 이 가슴도 홍덕홍덕하면서 젊음의 감성 거기에 올라와서 그게 예.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을 볼 때 아름답게 보이고 그 세상에. 정도로 그 무기를 생각하면 내가 이가에 웃음 잡나요.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세상에. 네. 언니하고 통화를 하면 처음에는 통화에서는 전화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영웅 이야기 시작해갖고 영웅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끝날 때까지 영웅 이야기하고 엉덩이 안 하거든 이제 둘이 수영을 하거든요. 아 수영하세요? 수영을 같이 하는데 수영 나가고 영웅 이야기 어제 어떤 유튜브에 뭐 올라왔더라 하루 종일 그 이야기에서 거의 그 정도로 재밌게 영웅이 뭐가 좋으세요 그렇게? 하나만 말씀. 뭔지도 모르게 전체적인 아우라가. 아우라. 멋있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라고. 이미지가. 예. 노래는 모두 말할 때 없고. 예. 꿈을 세 번 봤어요. 꿈을 봤는데 한 번 더 봤던 거. 꿈에서 나왔어. 아, 꿈에 나오면 뭐야, 너? 예? 그걸 합성이 그거 이제 음악을 듣고. 테레비를 계속 마구 해가 보다 보니까 그런지 꿈이 세번 나와가지고
꽃은 참 많아 있어요. 아. 그 친구는 다행히 여기에 아파트 생겨가지고 예. 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책을 엄마한테 이제 굿즈를 만들어서 보내려고 오늘 만든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가수를 좋아하게끔 도와주셔서 예. 이제 제가 이제 엄마를 도와드려요. 아,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노래를 같이 하나만 해가지고 한 소절만. 같이. 어떤 거 하실래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아, 나 사람 멀었다. 아니면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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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절만 하시면. 아, 엘리베이터 하는 게 낫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다시 한번 잘할 때까지. 잘할 때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